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시청자님들 즐거운 다육생활 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여름아 빨리 가라 가라 하고 지냈는데 입추가 지나고 말복도 지났습니다. 곧 여름이 끝나갑니다. 느낌의 가을이 문지방 앞에 딱 서 있는 듯 합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이제 우리 다육이들이 이뻐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다육이 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육맘들에게 소소한 팁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해 볼게요. 다육 생활을 하다 보면 방해꾼들이 많이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찜통 같은 더운 날씨, 깍지벌레, 물음병, 부전나비, 밥 달라 보채는 남편까지 우리들의 다육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인데요. 오늘은 그 많은 적들 중 하나인 부전나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전나비라 하니 예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나요? 나비라 이쁘긴 하겠지만서도 다육맘들에겐 절대로 이쁨을 받을 수 없는 나비입니다. 노지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장마가 끝난 날씨에도 부전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자주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부전나비가 무엇인지, 부전나비가 우리 다육이들에게 왜 적인지 아시나요? 부전나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기 전에 부전나비로 마음고생하신 한 시청자님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소낙비 다음 카페 판매방에 닉네임 날마다 작심삼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약간 슬픈 내용이지만 날마다 작심삼일님이 글을 아주 재미있게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런 일을 최대한 예방해보고자 함께 공유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장마를 무사히 넘긴 아이들이 기특해서 들여다보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희석미인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시뻘겋게 변하며 잘 자라던 프리티가지 세 개가 속이 비어 꼬꾸라져 있더라고요. 희석미인은 물이 너무 적어서 말라졌나 싶어서 물을 흠뻑 준 뒤에 그늘에 두고 프리티는 가지 잘라서 삽목한 후 다른 가지는 이상 없나 보는데 이파리 뒤에 숨어있는 배추벌레를 발견했어요. 그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그 녀석이 진을 다 빨아먹은 거였죠. 벌레를 처참하게 처리한 후 혹시나 싶어 희석미인을 살펴보니 물을 듬뿍 주니까 숨어있던 배추벌레들이 기어나오는데 무려 다섯 마리를 잡았답니다. 벌레 아파트였어요. 엉엉. 희석미인 색깔과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였죠. 분을 다 엎은 후 물을 펄펄 끓여서 흙도 분도 모두 소독하고 흙을 버렸습니다. 머리 뚜껑이 열린 듯 했지만 겨우 참고 다른 아이들을 보니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듯 하네요. 인터넷을 보니 마늘을 다진 후 물과 1:1로 섞어 주위에 뿌려주라고 해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방제를 한 후 지켜보고 있답니다. 장마도 깍지벌레도 무섭지만 배추벌레도 진짜 징그러운 놈입니다. 자나 깨나 다육이 관리에 여념 없으신 님들 더운 여름이지만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며 많이 행복하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슬픈 사연이지만 왠지 재미있는 글입니다. 작심삼일님이 생각하셨던 배추벌레는 제 생각엔 아마도 부전나비에 알을 까고 나온 애벌레인 듯 합니다. 잘 자라던 프리티가 꼬꾸라져 죽을 정도로 애벌레들이 줄기 속을 다 파먹은 게 아닐까 예상되고요. 부전나비는 종종 다육이에 앉아서 알을 깝니다. 하얗고 작은 부전나비가 다육에게 알을 까고 그 알에서 애벌레들이 태어나면 다육이 줄기 속에서 살면서 목대즙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다 먹게 되니 줄기 속이 비어 꼬꾸라지듯 쓰러지는 거죠.
부전나비도 종족 번식을 해야 하겠지만서도 우리에게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전나비는 보이는 대로 멀리 쫓던지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절대 다육이 얼굴에 앉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날마다 작심 삼일인내처럼 대참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전나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날마다 작심 삼일님께서 용월 줄기 속에 있는 부전나비 애벌레를 발견하시고 속상하시다며 사진을 찍어 소낙비 다음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애벌레가 보이시나요? 텅 빈 줄기 속에 배불러 하며 누워있네요. 이렇게 부전나비 애벌레가 보이시면 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살충제로 한 번 더 방제해 주시고요. 부전나비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많이 날아다니던 부전나비가 보이질 않네요. 태풍에 모두 날아갔나 봅니다. 부전나비는 제 검지 손가락 한 마디보다 더 작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에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여름에는 잠자리채로 부전나비 잡느라 땀 꽤나 뺐던 기억이 납니다. 부전나비는 꽃이 피면 보이는 듯 하더라고요. 제 하우스 옆에 작은 밭에 백도라지를 키우는데요. 도라지 꽃이 폈을 때 부전나비가 많이 돌아댕기더라고요. 우리 다육이들 얼굴에 앉을까봐 제가 잠자리채로 잡고 다닌 이야기를 했었죠. 부전나비는 특히 얼굴이 많은 다육이들에게 알을 깝니다. 봄부터 여름 사이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도 가끔 부전나비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부전나비로부터 우리 다육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모기장을 쳐주세요. 제가 설치한 하우스는 2층 하우스인데요. 부전나비와 다른 곤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에는 이렇게 약간 엉성한 모기장으로 치고 안쪽에는 촘촘한 모기장을 설치했습니다. 출입문에도 모기장을 쳤고요. 이렇게 하면 나비들이 못 들어오겠죠.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방충망만 잘 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혹시 햇빛 많이 보여준다고 베란다 방충망을 열어두고 계신다면 꼭 닫아주세요. 방충망이 차각막도 대신하고 부전나비도 막아줍니다. 나비가 예쁜 곤충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다육이들을 몇 개 훅 보내다 보시면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전나비는 다육이에게 해를 입히는 나비오니 꼭 신경 써주세요. 오늘은 다육이에게 피해를 주는 부전나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간 나실 때 저렴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다음 카페 소낙비 판매방에도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위 잘 견디시며 많이 행복하세요.